감사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사 감독의 부실이 있었는지를 놓고 금감원을 감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라임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안 된다면 판매사와 또 수탁은행 등이 다자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옵티머스가 또 라임 펀드처럼 전액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게 라임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쟁 조정 중인 금감원의 계약 취소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견돼 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펀드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에 속아서 착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중에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일 분쟁 조정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그리고 이 NH투자증권이 함께 다자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데 셈법이 굉장히 옵티머스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계약 취소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나면서 옵티머스 펀드에도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감원이 향후에도 불안정 판매에 대해서 판매사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셈이어서 라임 펀드가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또 속여서 착오를 유발했을 경우 계약 취소에 해당이 돼서 옵티머스 펀드도 100% 배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이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는데요. 잘못된 상황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취소가 가능한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자가 허위 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을 해서 투자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판매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의 판단 시점인데요.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판매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계약 당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면서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의 불법 부실 행위가 있었다면은 일반 손해배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불법 운영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또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사기 펀드의 성격이 짙은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고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민사는 분쟁 조정 기다려보는 것 같고 형사 고소부터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이 펀드 피해자들은 다수의 법무법인 등과 함께 이 NH투자증권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발생이 가능할 법한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혐의를 정리하고 최종 고소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금감원 측에서 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 취소 결정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 조정에 부담감을 안고 있고 또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들이 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판매사 고소와 다자배상 등의 주장은 조정 결정에 앞서서 금감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높여서 보다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이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옵티머스 검사 감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부실 감독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조혜진 의원이 공개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상품 승인 소위원회 녹취록에 따르면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이 NH투자증권 관계자들에게 펀드를 소개하는 내용이 녹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증권사 측이 금감원의 이 구조가 적정한지 질의한 내용이나 법률 검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자 옵티머스 측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 검사를 받았고 또 금감원 방문 검사도 세 차례나 받았다라면서 검사 기록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실제로 옵티머스를 상시 검사했다면 왜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지 감사를 해야 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확인 결과 NH투자증권이 감독 여부를 직접 확인한 바가 없어서 금감원의 상시 검사 여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측은 서울경제TV 측에 직접 확인한 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적기 시정 조치 종결 처리 보고서와 검사 결과 공개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한 바가 있다라는 해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NH 측이 사전에 보다 좀 능동적으로 옵티머스 감독 여부를 좀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금감원의 부실 감독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경위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 시점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사기 혐의 자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이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계약은 NH투자증권과 했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자배상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겁니까? 금감원은 계약 취소 배상안과 또이 다자 배상안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안전한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속여서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를 해서 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이고 또이 NH 측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법적 대응 절차를 현재 밟고 있어서 이 법리 적용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펀드 계약 체결 당시에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한 부실이 있었던 라인 무역금융펀드와 이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례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자배상안의 대상인 NH투자증권과 또 수탁사인 하나은행, 또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이 펀드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이 분쟁 조정에서 다자배상안이 제시했던 선례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좀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분쟁 조정안은 또 모든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지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들 모두가 수긍할 만한 배상 비율이 나올지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감원은 연내에 법리 검토를 마칠 계획인데요. 계약 취소나 다자 배상안이 아닌 배상액이 훨씬 적은 불완전 판매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면 피해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금 금감원을 감사하고 있는 결과가 분쟁 조정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감원이 사모펀드 때문에 몸살을 연말까지 계속 앓고 있는 형국인데 금감원 부담감은 상당하겠어요? 네, 이 금감원은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나 떨어진 4등급을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 또 감사원 감사까지 연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금감원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정치 쟁점의 한 복판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 셈인데요. 옵티머스 사태가 여권 실세들에 더해서 전 부총리와 전 검찰총장 이름까지 거론되는 정치적인 사안인 만큼 금융권 내에서도 금감원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감사가 학부 직원들의 구속으로 이어졌던 월성 원전 검사의 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여권 인사가 관여가 됐다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 윤석열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외풍이 작용하면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금감원이 대대적인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금감원은 10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또 지정이 될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한데요.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 감독으로 돌려서 여권의 꼬리 자르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결과를 발표할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의혹이 검증이 되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답답함도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야 막론하고 부실 비리가 있었다면 제대로 파헤쳐지고 피해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배상이 꼭 이뤄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